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요즘에 이제 4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날이 많이 뜨셔졌습니다. 운동하기 좋을 때 됐죠. 우리 환자분들 이제부터 힘내야 될 때거든요. 밖에 이제 꽃도 많이 피었고 이렇게 이제 푸른 잎으로 이렇게 풀어나 가는 때니까 이때 우리 환자분들은 약간의 주의해야 될 점은 환절기니까 특히 어떤 감기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때는 운동량을 이제 늘려야 될 때죠. 운동량을 늘리게 되면 면역도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겨우내 움츠렸던 이런 기분을 떨쳐내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체력도 기르고 면역도 길러서 암 치료에 더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근황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요즘에 뭐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더 기운을 내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는 뭐 어떤 환자 치료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환자들 심리거든요. 심리라고 하는 것은 참 누가 어떻게 막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우리 환자들한테 뜻을 전달할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 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암 면역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어느 장기나 조직에 가서 이렇게 세포 하나가 암세포로 바뀌어가지고 크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 암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면역하고 관계없이 그 안에 생기는 혹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점점 커가지만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서 이 우리 몸 안에 이물질이나 뭐 정상세포가 아닌 경우로 공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면역이라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사실은 암세포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없는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암세포가 몸 안에서 매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암세포가 그 사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도 다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상인이라는 것은 면역세포가 만들어진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암은 면역하고 뗄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암 면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이제 암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역과는 좀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암 면역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면역은 아마 네. 예방주사를 참 많이 그쵸. 알고 있을 거예요. 예방주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생물에 대한 뭐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해서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게 침범하면 바로 공격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말하잖아요. 그런 예방 개념하고 우리가 암에 대한 면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데 암세포나 이거는 기억하는 건 없어요. 다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생겼기 때문에. 내 몸에서. 단지 내 몸에서 생겼는데 정상세포와는 약간 성질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면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T세포라는 거 하고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 자, 이런 부분이 주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세균은 우리 T세포나 NK세포보다는 호중구. 우리 암 환자분들 호중구란 말을 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면역 그러면 일단 호중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호중구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제 항암을 할때 호중구가 떨어지면 세균 감염될까 봐서 그래서 막 호중구를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면역, 암세포를
제거하고 하기 위한 면역 개념으로는 허준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 면역은 우리 암에 대한 면역은 별도로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호중구 흔히 말해 우리가 호중구 수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호중구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암세포가 죽는 거랑 일단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중구는 우리가 세균 감염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호중구가 암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에 관여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거는 호중구가 정보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할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으로 배제를 하고 네. 단지 호중구는 항암을 할 때 우리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술할 때는 어때요? 호중구가 떨어지진 않아요. 단지 호중구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암이 있어서 체력이 떨어지고 했을 때. 네. 그런데 가장 호중구가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은 항암을 할 때죠. 항암제 자체가 호중구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여버리니까 호중구가 혈액의 숫자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이때 세균이 감염이 됐다. 뭐 호흡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장을 통해서라든지 감염이 되면은 호중구가 부족하면 이 세균들을 잡지 못하니까 이 세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고 증식을 해서 나중에는 폐혈증에 빠지면 목숨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네요. 그래서 이제 호중구가 이럴 때는 뭐냐면 항암할 때 중시하는 것은 항암하다가 오히려 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감염돼가지고 폐렴이나 어떤 장염이나 감염이 돼서 이것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중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중구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암세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호중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거는 이제 항암제고 항암제를 맞으면은 이게 호중구를 떨어뜨려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항암제라는 것은 네. 암만 죽인다는 그런 약은 없어요. 뭐냐면 네. 우리 몸에서 빨리 크는 세포를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아, 모든 세포를 다 죽인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네. 세포 중에서 네. 빨리 크는 세포. 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을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항암제는. 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세포는 손을 안 대. 그러면 성장하는 세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가 성장을 아주 빨리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게 호중구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림프구들은 수명이 길어요. 네. 뭐 T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거 수명이 길으니까 빨리 성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네. 그런데 빨리 성장하는 세포는 공격을 하니까 호중구가 공격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이라든지 구강, 구내염 잘 생기거든 항암할 때 그러니까 입 안에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위, 작은 창자 이런데 장 점막이 또 아주 빨리 성장을 하는 세포들이에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거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게 손상받은 것을 우리 새로운 세포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공격을 하니까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구내염 생기지, 식도염 생기지, 막 설사나지, 네. 막 이런 증상들이 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빨리 하는 게, 우리 머리카락 빨리 자라잖아. 네. 머리카락도 빨리 자라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하는 동안에 머리카락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세포를 때리는 거지, 암만 죽이는 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래서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쓰니까 항암제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암만 죽이는 약은 그거는 아닌 거죠.